산업을 이해하고 기업을 이해해야 돈의 흐름이 보입니다. 리서치명가 메리츠증권과 3프로TV가 함께 야심차게 준비한 3프로TV 주식대학 겨울학기 실전투자특강. 남보다 한 발 앞서서 유망한 산업을 판단하고 1등 종목을 선정하는 투자의 기본기를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국내 최고의 애널리스트 21명과 함께 떠나는 2021년 성공 투자를 위한 단 하나의 필수 코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페이지 2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 네, 박광남 선임연구위원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중국부터 돌아보죠. 예, 오늘 중국 시장은 연초 랠리, 본토 시장 기준으로는 연초 랠리에 따른 차익 실현이 있었던 하루였다. 다만 그 낙폭은 크지 않았다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상해 종합지수는 한 -0.17, 심천 성분지수는 -0.24. 근데 어제 제가 말씀드린 거랑 거의 네. 정확히 반대되는 일이 일어났는데, 그럼 오늘은 홍콩 증시는 오히려 플러스 1.2% 정도 올라가면서 강세를 좀 보였습니다. 예. 일단 상해 종합 증시 기준으로는 7거래일 만에 하락을 했습니다. 네, 6거래일 연속 올랐고 7거래일째는 하락을 했는데, 제가 말씀드린 부분처럼 최근 2거래일 동안의 중국 시장의 장중 움직임을 보면 차익 실현 효과가 계속 좀 나타나긴 했었습니다. 장중에 하락 반전했다가 종가 기준으로 이제 상승 전환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한 2거래일 연속 나타났었고요. 예. 오늘은 그런 움직임이 나타나지 못하면서 하락 마감을 했다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아무래도 또 국경 인근의 석가장시라고 하는 데서 이제 코로나 확진 사태로 인해서 도시를 봉쇄하고 누적 핵산 검사 정도 막 이런 것들을 하고 있거든요. 뭐 그런 것들도 투자 심리에 좀 부정적으로 영향을 예. 좀 주는 모습이었다라고 판단이 좀 되고요. 그리고 종목별로도 거의 전일 증시하고 반대되는 모습. 전일 증시의 상승은 시총 상위주가 주도했다고 하면 오늘의 하락은 또 시총 상위주가 주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차익 실현 움직임이 강했다라고도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또한 개별 악재가 있어서 약세를 보인 섹터도 좀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중국의 배터리 관련주인 CATL. 예. 공장에서 이제 큰 화재가 전일 저녁에 발생을 하면서 오늘 관련 섹터 소재주들이 전반적으로 좀 약세를 보였는데요. 특히 이제 창신소재라는 회사가 한 -7%가량 예. 하락을 했고, CATL도 한 -2%대 약세를 보였는데, 이거는 좀 애플카 이슈도 영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사실 애플카에 들어가기로 처음에 보도됐던 배터리가 네. LFP 배터리였었는데, 만약에 예. 이제 현대차하고 뭐 해서 현대차랑 코어글 해서 만들어내는 자동차에는 네. 사실 LFP가 들어갈지 뭐 NCM 계열이 들어갈지 그건 모르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약간의 차익 실현 심리를 자극하지 않았나. 중국에서 애플카를 조립할 줄 알았더니 그렇죠.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한국 차들이 차 메이커들이 물론 미국에서 조립하겠습니다만 예, 맞습니다. 만들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면 배터리가 바뀔 수 있으니까 예, 악재에 작은 악재가 더 더해지니까 네. 오해일 수도 있고 이건 알 수가 없는 거죠. 아직까지 정해진 바가 아무것도 없으니까 예. 이제 그런 내용이 있었으니까 그렇게 판단이 좀 되고요. 또한 이제 전기차와 더불어 이제 그린 산업으로 분류됐었던 오늘은 태양광하고 풍력도 이제 일부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왔습니다. 뭐 최근에 상승한 폭에 비하면 뭐 별거 아닐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움직임들이 나타났다는 점이고요. 그다음에 중국 국제여행이라고 중국 1위 면세사업자 이제는 아마 글로벌 1위 면세사업자일 겁니다. 중국 국제여행도 사실 이 중국 내 코로나가 국경 인근의 석가장시가 코로나 확산이 나오면서 사실 그때도 얘는 올랐거든요. 언제요? 그 이 코로나가 확산이 된다고 했는데 중국 예. 시장 내에서 여행이나 뭐 이런 주식들은 다 밀렸습니다. 음흠. 코로나 재확산 이슈 때문에.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국제 여행은 계속 강한 모습을 보여주다가 음흠. 오늘에서야 좀 빠졌는데 이것도 전체 시장의 흐름하고 예. 크게 무관하지는 않았다라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다만 본토 증시에 전반적으로는 200억 위안 정도의 외국인들은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생각보다 이런 차익 실현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낙폭이 좀 제한적이었다는 영향이 있을 것 같고요. 네. 일단 우리나라에도 오늘은 뭐 1.6조 규모의 외국인들이 유입이 들어오지 예. 않았습니까? 이게 뭐 리밸런싱 이슈도 있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전일에 미국이 블루웨이브가 이제 실현이 되고 나서 이제 미국 내에
포지션들 이제 향후 미국 증시에 대한 베팅하는 이런 자금의 포지션이 좀 변경될 수 있었을 만한 타이밍에서 네. 이제 우리나라 증시하고 중국 증시에 뭐 특히 우리나라 증시는 외국인들이 거의 순매수세가 없었던 상황인데 예. 유입이 됐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좀 긍정적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이게 연속성 있는 모습이 나타날 개연성도 조금 있다라는 좀 판단이 있어서 그 부분 좀 지켜보실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중국 시장에 외국인 자금이 꽤 규모 있게 들어왔다는 예, 거. 맞습니다. 그리고 홍콩 증시에 대한 말씀을 또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오늘도 대규모 남아 자금이 유입이 됐습니다. 본토에서 홍콩향으로 향하는 자금이 오늘도 대략 한 134억 홍콩 달러가 들어왔는데 우리나라 돈으로 한 1.9조 원. 최근 일주일 동안 얼마 만에 자금이 들어왔냐면 총 655억 홍콩 달러가 들어왔습니다. 예. 원화로 9.2조 원인데 제가 이 비교를 이번 코로나의 가장 낮은 시점, 코로나로 인해서 주가가 급락했던 시점하고 많이 비교를 드렸는데 그 3월 급락 시점에 이제 한 주에 가장 많이 들어왔을 때 한 주 자금이 515억 들어왔었어요. 515억 홍콩 달러. 예. 하나로 한 7.2조 원. 근데 지금 증시가 상승하고 있는 와중에 일주일 동안 이렇게 대규모의 자금이 홍콩 증시로 유입됐다는 부분은 이 부분도 저는 저희가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는 싸니까. 네, 맞습니다. 들어온다고 치고 지금은 왜 들어오냐 그 말이죠. 네. 증시가 홍콩 증시도 이제는 거의 YTD 이제 YTD가 아니죠. 작년까지 포함해서 코로나 갭을 못 메꾸고 작년 기준으로 마이너스 마감했던 증시인데. 예. 연초부터는 움직임이 썩 나쁘지는 않은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리자면 2018년에 이제 홍콩 증시가 고점을 찍었을 때도 16, 17년도 연속 남아 자금이 상당히 들어왔었고요. 순유입이 됐었고 올해도 19, 20년 연속 남아 자금이 순유입이 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자금의 흐름만으로 봤을 때는 홍콩 증시가 상대적으로 강할 만한 개연성도 좀 있다라는 판단이 좀 들고요. 작년 기준으로 연평균 하루에 30억 홍콩 달러 정도 유입이 돼서 네. 주간 기준으로는 대략 한 150억 달러 유입되는 게 평균이었는데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일주일에는 상당히 많은 자금이 들어왔다. 라는 좀 이벤트가 있어서 들어올 때도 있고 나갈 때도 있고 그런 나갈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상 자금도 있다는 거죠. 예, 이제 북상 자금은 일반적으로 북상 자금이라고 하는 건 저희가 외국인 수급이라고 하는 이제 그 후강통 홍콩 거쳐 들어와서 예, 중국 본토 강구통에서 마이너스 자금을 이렇게 나옵니다. 남아 자금이 마이너스로 지키는 날은 이제 유출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차익 실현에서 빼간다는 예, 맞습니다. 거죠. 무슨 의미로 해석해야 돼요? 그러니까 남아 자금이 계속 온다는 건. 그러니까 본토에서 홍콩 증시의 저평가 매력도가 높아졌다라고 판단하는 자금들의 유입이 좀 많아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겠죠. 네. 그러니까 모든 주식을 사는 이유는 그건데 왜 홍콩이 저평가됐다고 봤을까요? 뭐 일단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AH 프리미엄 자체가 홍콩이 실질적으로 더 저렴한 부분이 있기도 있고요. 있고. 근데 예. 뭐 이 부분은 항상 그래 오긴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예. 특별한 건 아니고. 저는 여기에 대해서도 이제 몇 가지 개인적인 생각을 해본 적은 있는데 홍콩이 과거 대비해서 중국에 더 독립적인 국가가 아닌 형태로 예. 바뀐 것도 영향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거하고 남아자금하고 무슨 시간이 좀 더 지나면 홍콩 금융시장이 중국의 금융시장하고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이다. 것처럼 일물일가의 법칙이 먹히지 않는 시장이라고 했는데 이제 행정권이 더 강하게 먹히는 시장이 되면 예. 주가의 괴리도 거기에 맞춰서 중국의 영향력에 맞춰서 조정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우선주 사는 느낌이네요. 네, 약간 그런 생각도 해본 적이 좀 있었고요. 근데 최근에 어쨌든 이런 수급적인 움직임은 조금 유의미하기 때문에 저희가 좀 그러게. 꾸준하게 지켜볼 필요는 좀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오늘 금요일이니만큼 중국 시장 다음 주 경제 지표에 대해서도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 다음 주에는 중국이고 미국이고 좀 중요 지표들이 많이 발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예. 11일 월요일에 12월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 예정이고 생산자 물가지수 발표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13일 수요일에 외국인 직접 투자 금액도 발표가 되는데 이게 12월께 나오면 이제 연간 기준이 나오거든요. 최근 제가 알기로 한 10년 내 지속적으로 외국인 투자 자금이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올해도 코로나 사태에도 불구하고 증가할 걸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한번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증가하는지 확인하자.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무역 분쟁에도 불구하고 18, 19, 20년 연속 외국인들의 직접 자금이 늘어난다라는 부분은 저희가 제가 몇 번씩 말씀드리지만 국내 투자자분들이 중국 시장에 대해서 그리고 중국 시장이 기업을 다루는 그런 형태에 대해서 굉장히 좀 거부감들이
있으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외국인들의 자금이 유입됐다는 부분은 저희가 이 하나의 시장으로서 인정을 하고 저희도 뭐 하나의 이제 뭐 예를 들면 자금을 분산해서 투자할 수 있는 역할하는 시장으로 봐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꾸준하게 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14일 목요일에 이제 12월 중국의 무역 수지, 수입 수출 지표들 발표 예정이니까 요거까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 경제 지표들은 그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한다기보다는 우리가 예상했던 기대했던 것을 그걸로 그냥 확인하고 넘어가는 그렇죠, 맞습니다. 그런 성격이 꽤 강한 듯해요. 유럽으로 가보겠습니다. 예, 유럽 증시는 독일 지수 기준으로 한 0.74% 정도 올라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유로스톡스 50은 플러스 0.58, 영국 지수는 마이너스 0.06으로 한 약보합 정도 이루고 있고 대략 한 0.5%대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상승 탄력은 이제 조금은 둔화되는 모습이 좀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것도 저희가 좀 지표가 그러면 지표 절대 지표의 이제 상승률 같은 걸 좀 봐야 되는데 네. 지난 11월부터 사실 글로벌 증시들이 대부분 랠리를 했습니다. 월봉 기준으로 보시면 그럼 독일 닥스 지수 기준으로 독일 지수가 21% 정도 올랐거든요. 예. 그럼 그게 어느 정도 수준이야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잖아요. S&P 500이 15% 올랐습니다. 11월부터. 예. 네, 다우 지수가 16% 올랐고 나스닥은 많이 올랐을 거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나스닥도 18% 올랐습니다. 일본의 니케이 지수가 21% 오르면서 굉장히 좀 유사한 흐름이 나타났었고요. 이제 상해 종합 지수 같은 경우에는 10%, 항셍은 한 15% 정도 올랐어요. 네. 뭐 좀 전 이거 보고 좀 자랑스럽긴 했는데 코스피가 좀 유일하게 앞섰습니다. 플러스 34%가 넘었고요. 코스닥도 플러스 23%를 보이면서 한국 시장이 11월부터 정말로 강했다. 어쨌든 네. 이제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한 게 아니라 유럽 시장도 사실 절대 수익률 측면에서는 예. 상당히 좀 많이 올라왔다라는 겁니다. 저희가 아시겠지만 11월부터 유럽의 코로나 확산세가 심상치가 않았거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승세가 있었기 때문에 어느 시점이라도 충분히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수 있는 환경이라는 부분을 네. 좀 언급을 드리려고 하는 거라 말씀을 좀 드리고요. 여전히 유럽 내 코로나 확산세는 쉽사리 잡히지 않는 모습입니다. 영국은 여전히 사망자랑 확진자 모두 다 사상 최대치를 계속적으로 기록하고 있고 독일도 2만 명대 중후반대 확진자가 계속 나타나고 있고 1,000명대 사망자 심지어 이제 뭐 이탈리아, 프랑스, 스페인도 줄었다가 다시 늘어나는 모습들 예.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백신의 투여가 시작이 됐고 위험군이라고 얘기를 할까요? 백신에 이제 바이러스에 예. 취약하신 분들이 우선적으로 이제 백신을 맞고 있기 때문에 뭐 1분기 내로는 사망률도 떨어지고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면서 증시에 미치는 영향 자체는 적겠지만 어쨌든 저희가 지켜봐야 되는 부분은 지금 유로존 같은 경우에는 4.4분기가 예. 아시겠지만 역성장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뭐 시장에서 이미 다 알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1.4분기도 지금 1.4분기의 초입인데 1분기도 지금 사실 코로나 확산세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부분이거든요. 그럼 작년보다 꼭 좋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역성장까지는 아니겠지만 생각했던 것보다 성장폭이 줄어들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 부분을 저희가 한번 생각하실 필요는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고무적인 지표가 하나 발표가 됐는데 뭐 지표의 절대 수준이 크게 변하진 않았지만 유로존의 실업률이 8.3%로 11월 실업률이 8.3%로 발표가 됐는데 여전히 높습니다. 네. 다만 7월 8.7%를 고점으로 4개월 연속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실업률은 낮아지고 있다 정도로 마무리를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유럽은 그렇게 특별한 지표는 없는데 13일 수요일에 11월 산업 생산 정도하고 이제 14일에 유로존 통화정책 보고서가 나오는데 이 통화정책 보고서에서는 뭐 저는 다른 내용보다는 또 환율에 대한 언급이 있는지 없는지가 조금은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유로가 요즘은 강세라서 고민인가요? 뭐 그렇죠. 여전히 이제 강세라는 부분이 왜냐하면 유로존의 경기가 좋지 못한 상황에서 유로화의 강세는 경기 회복에 좋으니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그럼 그거 막으려면 돈 더 풀어야죠. 유럽이.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전 개인적으로 만약에 4.4분기 지표가 저희가 다 안 좋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지만 그걸 확인하면 유로존 뭐 정부들도 1분기에 과감하게 재정 투여를 할 수 있는 근거 활용할 수 있는 요인도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중앙은행이 좀 움직여줘야 되는데
무슨 카드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유럽은 계속 보면 경기 지표는 안 좋은데 코로나 때문에 경기 지표 안 좋은 나라는 세계에 많잖아요. 많죠. 맞습니다. 그런데 또 어느 나라는 지금은 막 최악이지만 주가는 또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간다는 거죠. 그렇죠. 미국도 그렇고 뭐 우리도 지금 요즘 코로나 경기로만 보면 별로 안 좋잖아요. 그쵸. 확진자들 계속 1,000명 안팎으로 나오고. 그러면 여기는 안 좋은데 오르고 유럽은 안 좋다고 안 오르고. 그러면 이게 이것 때문인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인가? 뭐 저는 구조적인 저성장 국면을 탈피하지 못하는 우려도 있는 것 같아요. 회복을 하지만 네. 그럼 얘네가 회복의 관점인 거지. 정말 과거처럼 좀 뛰어난 성장. 예를 들면 상대적인 성장이죠. 살만한 주식 없다는 거죠. 예, 한국이나 중국 대비해서 더 나은 성장을 보여줄 수 있겠느냐라는 부분에서는 분명히 의문이 생길 수 있는 예. 거기 때문에 다만 뭐 유럽도 그런 이유로 친환경 관련된 이제 헤그머니를 잡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들을 하고 있으니까 뭐 아직까지는 좀 더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봐도 되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그러게요. 친환경 정책의 강도는 유럽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서 각종 이제 소재 업체, 부품 업체 이런 데가 좀 생겨나면 도움을 좀 받겠죠. 잘 관찰은 해야 될 것 같은데. 자, 미국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미국장 지금 선물은 어떻습니까? 예, 지금 나스닥 100 선물 기준으로는 플러스 0.55% 정도, 다우존스는 플러스 한 0.3, S&P 500도 플러스 0.3. 전일에 굉장히 강했던 상승에 비하면 그 연속성이 조금 이어지는 모습이다. 이 정도는 정말... 서운하죠. 요즘 분위기에서는 굉장히 무슨, 놀랐습니다. 무슨 악재가 어제도. 있나? 왜 이렇게밖에 안 올라 이런 생각이 드는 시장을 보면서 와. 예, 개인적으로 제가 느낀 느낌은 이게 제 직관적인 느낌을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일단 상승 추세가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높을 것 같다라는 제 개인적인 느낌이 있었습니다. 예. 개인적인 느낌이 있었고 그게 어느 정도 레벨이 이제 지금 수준이 어느 정도 레벨인지는 모르겠는데 과열 또는 저는 버블의 초입의 국면에 들어갔다라는 거는 좀 맞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이제부터는 좀 그렇게 판단이 좀 되고요. 뭐 달러 인덱스가 최근에 사실 강세를 보이면서 오늘 장중 90을 회복했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역의 상관관계를 갖고 있던 비트코인은 반대로 이제 다시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났었거든요. 사실은 달러도 강세로 갔는데 비트코인도 예, 강세다. 그럴 정도로 지금 시장이 이런 위험 자산에 대한 뭐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뭐 판단이 다들 다르실 수 있겠지만 어쨌든 위험 자산의 변동성이 큰 자산에 대해서 좀 조심스러워서 예, 변동성이 큰 자산에 대해서 굉장히 좀 자신감을 갖고 베팅하는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이게 어떻게 될지는 정말 저도 모르겠습니다. 저도 모르겠습니다만 새로운 영역에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가 예를 들면 대비하는 시나리오 정도는 하나 정도의 시나리오 정도는 세워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뭐 당연히 워스트 시나리오를 세워놔야겠죠. 어떻게 내가 이런 워스트 시나리오가 나오면 대응을 해야 대응을 되는지 할 것인가?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하나의 시나리오를 만들어 놓으실 필요가 좀 있는데요. 제가 개인적으로는 예를 들어 한 1에서 2주 이상 정말 이제 매일같이 상승하는 강한 장세가 나타나면 일단은 포트폴리오의 일부분씩은 조금씩 비중을 좀 정리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판단이고요. 네. 다만 이제 섣불리 언제 하라고 올 줄을 누구도 못 맞추는 상태고 이게 만약에 버블이 초입이라고 하면 짧은 기간 동안 상승폭이 굉장히 길 수 있는 리스크도 분명히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좀 조심스럽고 어렵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는 건데 다만 이제 00년의 닷컴 버블 때와 08년의 금융위기 케이스를 조금 보고 이제 그 급락 직전을 말씀을 좀 드리자고 하면 일반적으로는 좀 쌍봉이 나타났습니다. 그거는 지금 랠리를 보고 계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마음 놓이는 이야기네요. 예, 사실은 좀 그럴 수는 있습니다. 고점을 놓쳐도 한 번 더 팔 기회 준다는 예, 거니까. 두 번 다 쌍봉을, 근데 이번에도 뭐 또 그렇게 되리라는 보장은 당연히 없습니다만 예. 일반적으로는 쌍봉이 나왔었고 이제 1차 하락이 있었던 다음에 반등이 나왔고요. 근데 그 반등 시점에서 1차 상승의 이제 고점을 돌파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재차 하락을 시작하는 2차 하락이 나타나는데 그때 1차 하락의 저점이 돌파되는 그 순간부터 이제 하락의 좀 추세가 시작이 됐었다. 예. 그래서 예를 들면 그런 움직임이 나타나면 나는 어떻게 대응해야지? 혹은 예를 들면 내 총자산이 얼마고 피크가 돼 있는데 거기서 최근에 투자 수익률들이 굉장히 좋으실 거잖아요. 근데 뭔가 투자가 좀 잘 안 되는 것 같은 느낌, 말리는 느낌 같은 거. 그래서 그거를 총자산에서 요즘에 한 뭐
5%, 10% 정도 마이너스가 난 것 같아. 라고 하면 그때는 내가 좀 비중을 줄여야겠어. 라는 개인들만의 방식은 네. 하나 정도는 꼭 마련을 해주고 투자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이건 그냥 개인적인 질문인데요. 네. 평소에 공부 많이 하시는 걸 제가 아니까 그냥 개인적인 박광남 연구위원 생각이 어떤지 궁금해서 예정에는 없었습니다만 이제 이게 꼭지냐 아니냐 요즘 이 분위기가 그게 제일 걱정이잖아요. 네. 만약에 이러다가 조금 더 올려다가 이제 그 차익 실현 매물 나오면서 내려가면 과거의 일반적인 증시 흐름과 크게 다르지 않죠. 원래 맞아. 원래 주식시장은 네, 이런 거였어. 라는 얘기를 하겠죠. 그러면 돌이켜보면 이제 우리 아무것도 아닌 매번 비슷한 경험을 하게 된 건데 한 1년 후에 돌이켜보면 야 그때가 상승의 시작이었네. 2021년 1월이. 야 그렇게 오르고도 상승의 시작이었다면 이제는 주식이라는 자산에 대한 밸류에이션의 방법이나 혹은 시장의 반응이 전혀 달라졌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미래에 가면 이제 그걸 알게 되겠죠. 예. 만약 그럴 때가 온다면 이유가 뭐였을까요? 그러니까 어떤 이유 때문에 이런 차이가 나타나게 그때 가면 이제 설명을 하게 되겠죠. 우리는 오르고 나서 우리는 설명하잖아요, 항상. 그렇게 오르고 나면 설명해야 되는데 이게 사실은 저도 그래서 그 고민을 되게 많이 해봤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이유가 나오면 어떤 이유가 될까? 근데 그러니까 제가 생각한 케이스는 어떤 거였냐면 09년 금융 위기 이후에 네. 스마트폰이 만들어진 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네, 뭐 오늘 애플카 이슈가 있어서 그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테슬라의 모습 때문에 그럴지도 모르겠는데 사실 금융위기 이후에 경제 회복이 굉장히 빠를 수 있었던 건 네. 스마트폰이라는 파괴적 혁신 디바이스가 나왔고 거기에서 파생된 산업들이 이 망가진 산업들을 끌어서 올려줬거든요. 성장률을 만들어줬거든요. 그럼 지금 같은 경우도 코로나로 망가진 이 시점에서 네. 만약에 어떤 산업이 새로운 성장률을 하드케이해 줄 수 있는 환경이라고 시장이 판단한다면 그리고 그게... 저금리가 상대적으로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네. 지금 보면은 이제 텐트럼 나오면 연준에서 빨리 테이퍼링 할지도 모른다는 이런 우려들이 있는데 연준이 정말 이야기한 것처럼 2023년까지 금리 인상을 만들지 않는다면 정말 인플레이션을 어느 정도 수준까지 용인해 주는 상태에서 새로운 파괴적인 혁신의 산업이 나타나서 성장률을 끌어올려 준다면 방금 말씀하신 21년 1월이 어떻게 보면 장기 성장 국면에 초입이지 않았을까? 근데 저는 그 산업은 사실 오늘 애플카 이슈도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아시겠지만 이 스마트폰 시장의 크기가 뭐 대략 500빌리언 달러 뭐 물론 인터넷 비즈니스까지 나면 훨씬 크겠지만 네. 이 운송수단의 시장은 10트릴리언 달러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규모가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납니다. 예. 그래서 이 기존에 그냥 단순 운송에만 국한됐던 이 자동차 시장이 휴대폰 시장처럼 이게 플랫폼이랑 엮이면서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부가가치나 산업들이 영향력을 미친다면 그게 상당히 파괴적인 혁신적인 이유로 이제 단순 유동성의 힘만이 아니라 파괴적 혁신으로 만들어낸 산업의 성장으로 인해서 그런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제 개인적인 상상이 있었습니다. 저는 요즘 비트코인이 오르는 것과 관련해서 뭔가 좀 이걸 어떻게 봐야 되나? 이 비트코인은 사실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이 주제가요. 토론에 올려서는 안 되는 몇 가지 그런 금기 중에 하나잖아요. 사실은 네, 맞습니다. 비트코인, 뭐 애플의 애프터 서비스 정책, 조국 전 장관 뭐 몇 개 좀 있죠. 가능하면 우리 올리지 말자. 비트코인은 그거긴 한데 이거는 굳이 강점이라고 하면 지금부터 두 배가 가도 아무도 시비 못 거는. 그렇죠. 왜냐하면 무슨 밸류를 측정할 게 있어야 두 배를 갈 수도 있다 없다를 하죠. 오로지 수급으로만 움직이는 금이라고 하면 예를 들면 일본 수요도 있을 수 있고 채굴량도 있을 수 있는데 이건 또 그런 것도 아닌 거라서 이런 자산이 앞으로 치고 나가면 이제 뭔가가 이제 스토리가 만들어지는 즉 이익을 내는 자산은 일드가 있는 자산은 훨씬 더 그러니까 두 개를 비교해 보면 이 친구도 이건데 우리는 왜 이거지?라고 하는 그런 상승 효과가 밸류에이션 자체에서 뭔가 좀 생기는 거가 아닌가 하는. 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뭐 저도 굉장히 조심스러운 얘기지만 제가 그래서 약간 판단을 바꿨는데 저는 비트코인에 대해서 그냥
명품이나 그림처럼 희소성 있는 something 뭔가라고 그냥 바라보려고 생각을 합니다. 뭐 2,100만 네. 개로 개수가 제한이 돼 있다고 하니까 전 세계에 정말 많은 부자분들이 나 이거 하나는 갖고 있고 싶어 라는 이유만으로도 가격이 오를 수 있는 거 아니야? 뭐 물론 그러니까 빠질 수도 있겠습니다만 예. 그런 정도로 생각을 하고요. 아까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한 개가 갑자기 또 생각난 게 있어서 마지막으로 첨언을 드리면 예. 저희 회사에 이제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한 일을 하다가 들어온 분이 있어서 그분의 이제 친구분이 그분도 동일하게 미국에서 일을 하다가 예. 이 한국으로 들어오셨어요 지금. 근데 뭐 최근에 $600가 입금이 됐다고 하시더라고요. 왜요? 그 미국 스티뮬러스 체크. 아, 예, 예. 4월 달에 $1,200도 받으셨답니다. 근데 이번에 $600도 받은 거예요. 그분 한국에 계시고. 네, 네. 지금 더 이상 미국에서 일도 안 하시고. 네, 뭐 물론 연말 기준으로 이제 작년 기준으로 소득 이제 2019년 기준이겠죠. 아직 20년 회계 마무리가 안 됐으니까. 네. 그걸로 인해서 이제 그 지원금을 주는 걸 수도 있지만 그분은 바로 주식을 사셨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 돈으로. 그런 효과들. 그게 이제 사실은 엄청난 유동성을 만들어 줄 수 있는 거잖아요. 개인당 네. 뭐 예. 모든 미국인이 받는 건 아니지만 대략 1000 거대 $2,000 또 나오면 그것도 이제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아. 그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복합적인 영향? 그래서 당분간 앞으로 계속 이런 이른바 랠리까지는 아니고 계속 상승세가 이어지면 다들 이게 뭐지? 이거 뭐지? 이제 이런 생각들을 하실 것 같아서 뭐 시간 날 때 그런 생각 좀 하면 재밌겠다 싶기도 하고. 애플카는 나오면 네. 혹시 뭔가 이상이 생기면 리퍼 차 줄까요? 근데 차는 이게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예. 네. 정말 뭐 자율주행 차면 알아서 수리하러 들어갔다가 네. 고쳐져서 오는 형태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애플의 휴대폰은 AS 정책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 분도 있고, 예 맞습니다. 야 명품이니까 저렇게 까다롭지 하는 분도 있는데. 그럼 애플카에 관련돼서 이야기했을 때 타이어가 없는 상태로 샀고 타이어는 따로 사야 되고, 뭐 사이드 미러 따로 사야 되고 이런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긴 합니다. 이거는 좀 우스개였어요. 오늘은 여기까지 예, 듣겠습니다. 예. 미래에셋대우의 박광남 선임연구위원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